자, 고속도로로 라임을 찾으러 왔어요. 마지막 장소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 시체를 뒤져보면 없어요. 하나만 찾았는데 라힘의 시체는 없다 라고 하네요. 빰빰 빠라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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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라밤빰. 대화는 언제 끝날려나. 자, 라임을 찾기 위해 기차 정차장을 건물 확인하라는데, 어? 근데 저 위치에 있는 줄 어떻게 알아? 정말 이거 신기한데? 자, 어쨌든 여기로 달려다가 점프. 아! 오! 나 골로 갈 뻔했어. 저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골로 갈 뻔했어요. 와우. 어쨌든 여기 딱 착지. 자,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라힘이 있죠. 바로 이 건물에 라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어. 자, 지금 좀비들이 저기, 자, 라임 소리도 들리고, 이 아줌마 엉덩이도 때리고 머리도 때리고. 어? 수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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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닌자다! 수리검! 자! 자, 무기가 없을 때는 수리검을 던지세요. 물량이 많다면 예리죠. 그래서 아, 꼭 갈 때 가서 갈 때 가야지 좀! 가세요! 몇 대나 맞았는데 안 가, 자꾸. 자, 레벨업 했어. 너희도 올려야지. 자, 이제 강력한 일격. 이거 배우는 순간 이제 모든 게 끝납니다. 끝납시다? 끝나요. 왜냐? 바로 이 엑스칼리버 때문이죠. 자, 어떻게 하냐? 바로 기를 모아서, 아, 잠시만. 기술 쓰려는데 자꾸 때려. 자, 기를 모아요. 휘둘러요! 아, 미안해. 기를 모고 휘둘러! 좀비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 잠시만. 아, 네, 아, 야, 안 돼. 아, 네, 야. 자, 기를 모아서 때려주면 홈런. 케이드. 자서 이 문을 열어주면 웬 이상한 좀비 녀석이 나타나갖고 나한테 독침을 뿌려. 독침붕이세요? 아, 저번에도 그 뒤 쳤구나. 자, 이 저 독침붕을 위해서 표창을 던져요. 또 숨고 표창을 던져요. 죽었어요. 뭐야, 왜 두 방에 죽어? 야, 너 그렇게 약했냐? 자, 어쨌든, 자, 이 문을 열고 라임과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이 아저씨, 나한테 5분이란 시간을 주고 딜하는 거야, 뭐야? 나 죽을 시간 5분이야? 다시 감금! 야, 주인공 대단하다. 다시 감금 시켰어. 이야, 개쩐다. 자, 쟤들, 자, 일로 들어가서 볼레티 둥지로 가서 폭탄을 설치하면 아주 재미난 일이 일어나죠. 자, 갑시다. 으, 야, 물 너무, 야. 다잉라이트도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물 들어갔다 나갔을 때가 제일 싫어, 난. 좋아서 올라갑시다. 자, 2분이란, 약 한 3분이죠. 3분이란 시간이 있는데 빨리 건물 들어가갖고 터트려야 돼. 그래서 다무시해. 지금 나한테는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시한부 인생이야. 3분이지 지금. 3분 남았으니까 빠르게 설치하고 난 도망가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죠? 어디죠? 저기요, 폭탄 설치할 곳이 어디죠? 여기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죠. 폭탄을 설치합니다. 좋아. 이번엔 계단을 올라타고 가라네? 비켜요. 난 시한부 인생이야 지금. 나 빨리 해야 된다고. 아니, 왜 나한테 함정을 파놨어 얘는. 야, 비켜요, 비켜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전이랑 똑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위치로 가갖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야, 설치 끝. 설치 끝. 설치 끝. 자, 얘 탈출하라는 말을 하는데 왜 이렇게 늦게 하니, 너? 탈출은 일찍 일찍 한 말하면 안 되니?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아, 나 길을 잃었어. 나 길치야. 갑자기 뜬금포로 길을 잃었어. 하지만 다시 길을 찾았지. 난 노답이 아니야. 아, 난 노답이구나. 아이씨. 나 또 길을 잃었네. 저서 빨리 탈출, 빨리 탈출, 빨리 탈출해. 여기서 좀비 잡는 건 멍청한 짓이야. 시한부 인생인데 뒤질 일이 있어 지금? 비켜요. 저서 지금 이렇게 나오면은 시간과는 상관없지. 왜냐, 바로 터지거든. 자, 1분이란 시간이 남았는데 뻥. 이게 시간과 공간의 방인가봐. 갑자기 시간이 빨라졌어. 정말 개이득인데. 야, 너 어디 들어가는 문이, 아, 여기 있구나. 여기 들어갑니다. 자, 여기 갑자기 물이 넘쳐 흘러. 갑자기 물이 넘쳐 흘러. 엄청나. 자, 어쨌든. 자, 이 물속으로 들어가서 빠르게 지나가고 올라갑시다. 여긴가? 여긴가? 아니, 야, 아니네. 자, 이쪽으로 올라가주면, 올라가주면, 좋았어. 올라가서, 자, 이제 라임을 보러 갑시다. 라임. 문을 여는 순간. 해냈다고 좋아하고 있어요, 주인공이 지금. 근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 사라졌다는 거. 하지만 여기 있다는 거. 직장이다! 직장에 가나 살았다! 이렇게 얘는 좀비가 됐어요. 오, 야. 야, 주인공 정말 대단한 히트맨이야. 목을 한번 비트는 순간 뒤져, 그냥. 개쩔어. 주인공은 지금 빡쳐합니다. 좋아서. 다시 감금. 시체 감금. 개쩔어. 야, 주인공 인성 개쩐다. 다시, 다시 가뒀어. 야, 시체를 다시 가뒀어. 야, 시체를 묻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그럴 거면 밖에 있는 좀비들 다 묻어줘야 되는구나. 야, 정말 개쩌는데? 자, 어쨌든 나갑시다. 자, 라임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래서, 자, 비가 옵니다. 자, 라힘이 죽었다는 거에 하늘이 노했는지, 아, 하늘이 우는 건지, 비가 오네요. 자, 브로큰에게서 라힘에 대한 죽음을 말하시오. 나 자꾸 발음이 꼬여, 큰일 났어. 그래서, 길을 타고 가서 타우로 갑시다. 올라가! 호, 찬! 흔! 아. 쪄서. 저 파란 거는 아주 중요한 거지. 왜냐? 안전한 착지를 위해서. 쪄서. 자, 저는 깡통을 들었어요. 던져. 저걸로 헤드샷 맞았으면 재밌었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다. 어, 숨겨진 미션은 해주세요. 그거는 나중에 번외편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토리를 먼저 깨야지 되니까. 어,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저 도망 좀 가겠습니다. 지금 위급해요. 아저씨들. 지금 제 동료가 죽었기 때문에, 어, 보스한테 말 안 하면 보스가 울어. 지금 그 보스가 너무 울어갖고, 여자친구랑 헤어질 것 같아, 걔가. 그냥 빨리 알려줘야 돼. 그냥 빨리 갑시다. 후쩌! 저하! 저하! 바로 내려칠게. 여서 빠르게 갑시다. 아이고. 치킨킥? 족발당수 말하는 거야? 뭐지? 족발당수 말하는 거예요? 족발당수는 나중에. 좋았어.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타워에. 타워에 들어왔고 올라가면
이제 대화를 합시다. 문을 열면 이제 아주 빡친 한 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Reckon. How did he die? I had to kill him. It was too late. He turned. I had no choice. I swear. 빡쳤다. 이야, 개쩐다. 어떻게 손짓 한 방이 다 날라가? 육도 페인인 줄? Frustrated the shit out of me sometimes. I loved him like he was my own kin. Another dead friend. Another dead brother. 자, 이런 스플 얘기는 넘어가고 스킵 안 하려고 했는데 스킵할 수밖에 없다. 자, 뭐야? 뭐야? 갑자기 전쟁 났어. 오이씨, 오이씨, 야야야. 구덩이, 야 30초 빨리, 야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 홀리쉣! 홀리쉣! 나한테는 엑스칼리버 있어. 다 조심해. 아, 총 쏘지 마세요. 총 쏘지 마세요. 야, 총은 위험하잖아. 쉐키. 이 게임 사양은 모르겠어요, 저도. 엑스칼리버! 지옥으로 떠나라! 지옥으로 가라! 지옥이나 가라! 한 방 더! 안 보냈고. 그다음에 시간이. 자, 지금 저녁이 됐다고 하네요. 저녁이 됐다고. 들어와, 들어와. 엑스! 칼리버! 엑스! 칼리버! 머리가 끼었어, 쟤. 게임 이름은 다잉라이트입니다. 자, 지금 제가 문제인데 지금 달려가요. 달려가서 휘어 다리 걸기! 엑스! 칼리버! 이 녀석 죽었어. 게이득인 부분이죠. 먹어요. 들어왔니? 야, 설마 이 아저씨, 이 아줌마 들어왔어? 아예 들어올 리는 없지. 어쨌든 저 제로 박사, 제로 맞나? 아니 제로 아닌데? 제레 박사? 제베맨 박사? 뭐 애가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어. 뭐야 아저씨, 말하세요. 말도 못 잊고 가셨네. 야, 뭐 말은 더 해. 말은 더 해. 저기요? 아, 야야야야. 어, 뭐야? 설계도가 있었네. 자, 그 뭐야, 그 지금 저녁이라 갖고 빨리 집에 갑시다. 그 제로, 아 제레 박사인가 맞나? 어쨌든 제레 박사님이 라이스한테 끌려갔다 했으니까, 라이스 밥 밥씨한테 끌려갔으니까 구하러 가라는데, 구하는 건 나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룻밤은 작업 끝냅시다. 하룻밤 작업 끝내야지. 좋았어. 눈치채지 못함. 왜냐? 내가 작기 때문이지. 다 집에 간 거야, 뭐. 자,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는 더욱더 재미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 씨. 앞에 구독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